쟤 왜 발전이 없어? 제가 또 손이 작은데 내 몸무게로서 지탱을 못하겠네? 베젤이 여러분들 너무 두꺼워. 여기 뭐야, 내 손가락만 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진 옹행 옹행입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요,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아니 뷰티꾼이, 아니 화장품 리뷰하는 녀석이 왜 아이폰을 리뷰한다고 까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이폰 11, 11, 11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폰 7에서 11으로 바꾼 사람으로서 한번 리뷰해보고 싶다. 얼마나 매력 넘치고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이 많은지 한번 샅샅이 알려드리겠다. 그런 느낌으로 아이폰 11 리뷰해볼 거고요. 지금은 아이폰 7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바로 요 놈인데요. 케이스를 빼봐야죠. 와우, 영롱 버스 그 자체. 뒷면은 이렇게 아이폰 11 옐로우 컬러고요. Black and yellow. 정말 정말 예쁘죠. 이렇게 버터가 생각나는 그런 컬러인데요. 일단은 제가 뭐 전자기기에 대해서 막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 써본 사람으로서 한번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아이폰 11 128기가 옐로우 컬러로 골랐고요. 정가는 128기가 기준으로 106만원에 출시가 됐고, 저는 사전 예약을 해서 구매를 했어요. 아이폰 7을 3년 동안 쓰다가 요놈으로 체인지를 해줬는데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6.1인치예요 화면이 대팡대팡 커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좀 바뀐 게 셀카 후면 카메라가 둘 다 1200만화소로 굉장히 높게 올라갔죠. 아이폰 7 같은 경우에는 700만화소예요. 뒤에 카메라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카메라가 두 개, 1+1, 두 개예요. 방수가 늘어났어요. 2m에서 최대 30분 30mm 방수 방수가 되고요. 무게는 194g이에요 제가 또 손이 작은데 내 몸무게로서 지탱을 못하겠네. 이렇게 홀라당 이렇게 떨어지겠네. 너무 무거워요. 194g 무거워. 한 손으로 뭘 이렇게 조작을 못하겠어. 손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무거워. 홀라 이렇게 홀라당 이렇게 넘어질 것 같아요. 요는 들고 다니면은. 그래서 무게가 좀 무겁다. 이게 XR 후속작이잖아요. 11이 아이폰 XR. 아이폰 XR보다 배터리가 1시간 더 추가됐다. 고작 1시간? 고작 1시간이야? 그게 최선입니까, 예쁘?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이폰 11의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바로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전 예약을 해서 25일날 받았고, 지금 핸드폰을 한 4일 정도 썼어요. 뭐 4일 쓴 게 뭐 벌써 리뷰를 한다고 첫인상 말씀할 수 있잖아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6.1인치라서 굉장히 큰 화면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화면 왜 켜지는 거야? 내 얼굴 인식된 거야? 그리고 색감이 아이폰 컬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화이트, 블랙, 퍼플, 그린, 옐로우, 레드 총 6가지? 굉장히 많은 컬러로 나와서 되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그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 카메라가 좋아졌어요. 굉장히 카메라가 후면 2개가 됐고, 셀프 카메라도 1200만화소로 둘 다 동일하다. 그것이 또 메리트가 있고, 배터리가 오래간, 뭐 애플에서 밀고 있는 뭐 엑셀보다 1시간 더 오래갔나? 뭐 1시간 정도야. 뭐 기본 3, 4시간 늘려줘야죠. 요 정도로 장점이 있는 아이고요. 장점만 또 있을 수 없잖아. 애플하면 또 단점이 많은 핸드폰인데요. 베젤이 너무 두꺼워요. 이거 뭐야. 보시면 베젤이 여러분들 너무 두꺼워. 여기 뭐야. 내 손가락만 해. 거의 너무 두꺼워. 요게 조금 단점이지 않나. 확 크게 확 이렇게 늘려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거워요. 무겁고 한 손으로 조작이 안 돼. 이렇게 뭐야. 한 손으로 조작할 수가 없어. 얘를 오래 들고 있잖아요. 그럼 손목이 저려와. 이런 도라에몽 같은 손목이 있지만, 이렇게 튼실튼실 통실통실한 손으로 이렇게 막 하잖아요. 힘들어서 아 힘들어. 약간 그런 느낌이라니까. 써보면 알아요. 오버가 아니야. 셀카 많이 찍잖아요. 청주 나봐 청순카요 이런 찍는데, 얘가 화면 외곽으로 가면은 얼굴이 길쭉해져. 오이 현상이 발생해요. 그 특유의 갤럭시 셀카 느낌 아시죠? 그런 느낌이 난다는 점. 이미 긴데 더 길어지면 어떡하라는 거야. 롱으로 되면 안 돼. 정 가운데로 이렇게 셀카를 찍을 땐 괜찮은데, 좀 약간 반쪽 셀카 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반쪽만 싹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 좋아하는데, 반쪽 셀카 찍잖아요. 얼굴이 무슨 이거 색 두 개야 막
여기 막 안 맞고 그냥 그게 최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진짜 이건 정말 애플 너무하다. 근데 애플이 잘못했다.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진짜 치사하게 11 프로, 11 프로 맥스가 나왔는데 11에만 5W 충전기를 주셨어요. 6도 5W였어요. 몇 년 전이야 대체. 왜 발전이 없어? 핸드폰만 좋게 예쁘게 만들면 뭐해요? 배터리 충전기 5W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솔직히? 근데 더 얌체 같은 거는요 여러분들, 프로랑 프로 맥스에는 18W, 발음 조심, 18W 차별이다. 그러니까 11 사는 애들 핸드폰 싸니까 충전기 사라,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애플의 마케팅인데 너무 얄미운 거 알아요? 얌체 같은 그런. 하지만 난 또 멍청하게 또 사고 고속 충전기 살게요, 얼마예요, how much? 이러는 소비자가 나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욕하면서도 예쁘니까 참고 쓴다 마이 베이비, 이런 게 또 아이폰의 매력이 아닐까요? 또 아이폰이 그걸 노린 게 아닐까? 애플의 공략, 마케팅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최고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번에 애플에서 가지고 온 아이폰에서 제일 많이 바뀌었다고 한 게 뭐 디자인도 아니고 인덕션이에요. 인덕션 때문에 아이폰이 굉장히 핫해졌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정말 이 디자인으로 나올까 막 말도 안 된다, 나 안 살 거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 다 산 거 알아요. 저도 똑같고. 이미 갤럭시에서는 뭐 와이드, 망원, 뭐 카메라 다 돼요. 근데 아이폰은 이제 와서 우리 아이폰 많이 발전했다. 진짜 좋아졌다. 이미 삼성은 이미 출시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카메라 세 개를 막 찰칵찰칵찰칵찰칵찰칵 막 하고 있는데 아이폰은 이제 와서 우리 카메라 완전 발전했다. 요거로 밀고 있잖아요. 항상 한 발짝 늦어. 삼성은 미리 가가지고 막 활동하고 있는데 아이폰은 뒤따라가가지고 우리 많이 늘었죠. 우리 최고야. 막 우리가 1등이야. 그런 거 솔직히 모르겠어. 응. 하지만 그게 또 아이폰의 마케팅이 아닐까. 내가 또 사랑하는 우리 베베, 우리 애플, 우리 애플의 또 예쁨, 요것이 결국에 예쁘다. 예뻐서 샀다. 아이폰 옐로우 너무 예쁘잖아요. 손목이 부러지면 어때. 우리 베베 너무 예쁜데. 우리 아이폰 쓰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시죠. 예쁘잖아. 사진 색감 너무 예쁘잖아. 제가 말한 단점 싹 다 기억 안 나실걸요? 이렇게 결론은 그냥 나의 그냥 4일 동안 썼던 그런 리뷰였다. 막 제가 전문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쓰는 동안 좋았고 불편했던 것들을 말하는 거였지 애플을 디스하거나 칭찬하거나 그곳이 없는 딱 중간에 딱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말한 거다. 좋지도 나쁘지도 딱 난 정말 딱 중간의 입장으로 본 나의 이 시선으로 본 애플 11은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beautiful beautiful 예쁘잖아요. 우리 또 약하잖아. 우리 또 이렇게 보호해줘야지. 또 아이폰 사가지고 우리 애기 키스 가니까 키스 껴야지 또. 우리 베베.